이야, 내가 파란 띠잖아? 이야, 이게 아마 2008년식쯤 될 거예요. 제가 탔던 메가트럭이 요거 분홍띠, 빨간띠가 아니고 요런 분홍띠가 있어요. 그게 2011년식이고 이게 아마 2008년, 9년식 정도 될 거예요. 우와, 세월의 흔적, 세월의 흔적들. 야, 단발이로 고정일 하시나? 최첨단 엔진이잖아. 뉴클린 엔진, 최첨단 테크놀로지 친환경 엔진이네요. 리무진 시트도 돼 있어. 우와, 이런 거 깨져 있긴 한데 이거 부품 진짜 얼마 안 해요. 요 부분만 딱 껴줘. 아, 차주님이신가 보다. 안녕하세요. 차주님이세요? 아, 저도 옛날에 메가트럭 탔었는데, 지나가다가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. 그래도 이렇게 저기 옛날 차는 잘 없어요. 사장님,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뭐 오늘 뭐 저도 사건치라가지고. 아, 오늘 일 안 하세요? 네, 오늘 휴일인데. 아, 오늘 금요일인데요? 휴일이죠. 아, 금요일 휴일이래요? 어. 야, 역시 마인드가 다르시네. 이거 뭐예요? 어, 부품 이건데? 어, 저 방금 이거 구경하고 있었거든요? 네. 요거 갈아야 되는데, 이거 얼마 안 한다. 네.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. 이거 얼마예요? 이거 아마 7,000원 얼마 할걸요? 아, 좋다. 내가 트럭이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아, 선생님, 죄송한데, 네. 담배. 담배를 피면 안 되는가? 아, 지금 피십시오. 제가 이따 찍으면 되니까. 아, 예. 아무튼, 메가 부품이 진짜 싸고 구하기 쉽다는 게 정말 이 트럭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. 요새 액시언트 이런 거는 국산차라고 해도 부품 구하기 좀 힘들잖아요. 액시언트는 앞에 이게 파란띠라가지고 비싸요. 전부 다 아이언 아니다, 이거 아이언. 아이언이 뭔가요? 철, 철. 아, 아이언. 어우, 유식하시다. 아이언맨. 사장님은 그러면 이 차 운행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이제 가왔어요. 네? 이제 가와가 이제 얼마 전에 첫발이 한번 해봤네. 아, 아, 2008년부터 계속 운행하신 게 아니고 이제 샀어요. 이제 어제 샀어요. 어제 아래. 어제 아래 사셨다고요? 와, 좀 실례되는 질문이긴 한데 왜요? 왜 2008년식 트럭을 구매하셨을까? 무조건 주고 사가지고 그냥 살랑살랑 할랐고. 아, 그럼 실례한 김에 또 실례지만 얼마 주고 사셨을까요? 이거 1,000만 원. 1,000만 원? 네. 괜찮아요? 차? 차 좋습니다, 이거. 1,000만 원인데? 예. 네. 이거 아는 형님이 타던 차라가 내가 다 알아가지고 가져왔지. 아, 그럼 아는 분 차라서 조금 더 싸게 사신 것도 있겠네요? 그렇죠. 그래서 싸게. 아니, 왜? 못 사죠, 이거. 그러니까요. 이 1,000만 원짜리 차 살 수는 있죠. 근데 보통 수리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. 근데 그건 아니시다. 근데 어제 아래 갖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뭐 차 상태가 좋다는 건 아무래도 지인이 운행을 했으니까. 네. 짐작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? 다 하고 그래 있었기 때문에. 네. 내가 그걸 다 봤거든. 네. 겉은 좀 험하거든요. 뭐 내가 좀 하면 되니까 이거는. 뭘 해요? 아, 이런 거 직접 다 하시는구나. 네, 대충 이거 대충 그냥 한 밀어가. 대충 밀어야 되네. 원네트가 진짜 귀엽네요. 뭐 없다 정말. 내가 트럭 때 제일 진짜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에어컨 필터가 이렇게 생겼어요. 내가 얼마 전에 갈았거든요. 아, 에어컨 그냥 필터 이렇게 보이는 거 봤어요. 그냥 여기 있네요. 네. 아, 뭐 이 카바가 없습니다. 뭐 비 오면 마야 되고. 좋게 말하면 정비성은 아주 훌륭하겠네요. 그냥 보도도 그냥 보이세요. 보도가 뭔가요? 보도 볼트? 아, 볼트. 아, 보도라고 하셨구나. 너트는요? 나트. 야, 사장님, 그래도 뭐, 갖고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신 건지, 아니면 원래 이렇게 차를 잘 아끼시는 건지, 공을 많이 들이시네요. 공까지는 아니고, 이거 뭐, 별로 안 힘들잖아. 이거 공 들이는 거죠. 대신 이래 하면 퀄리티가 떨어지죠. 약간 반공을 들이시는 거네. 네, 반공. 왜냐하면 이렇게도 퀄리티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해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신데. 그렇지. 제 차 보면
제 차 한번 봐주시겠어요? 사장님 차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. 저 지금 여기 사고 나서 폐차해야 돼요. 와, 이거 뜨겁네. 네. 야, 이것도 철이네. 요 부분은 철이고요. 아. 요거는 철이 아니고요. 아이고. 네. 아, 이거 비싸겠다, 이거. 제가 봤을 때. 네. 이 정도 받았죠? 네. 네, 잠깐 나옵니다. 좀 아프겠네. 네. 아. 뭐야, 어쩔 수 없어요. 열심히, 더 열심히 일을 하세요, 그럼. 더 열심히 일을 해가 수리비를 벌어야 돼. 아니요, 폐차할 거라니까요. 폐차를 한다고요? 네네. 폐차 얼마 하려고요? 왜요? 내 폐차금 주고 내 살까 싶어라. 자, 이거 작업 오래 걸릴까요? 뭐 한두 시간 걸리겠죠? 어이구야. 그럼 이 작업은 이따가 하시고. 네.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? 아, 잠깐만. 이것만 딱 갈아놓고. 아, 예. 안에 살짝 봐도 될까요, 사장님? 네, 감사합니다. 이야, 평판 작업도 해놓으셨구나. 우와, 이게 뭐고? 기아봉이 이렇게 높아도 되나? 감성이 있으시네. 야, 이 메가트럭, 이거 베개. 야, 지금 여기 사장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평판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충분하게 느껴지실 테지만, 제 차 같은 경우에는 복덩이였어요, 이름이. 우리 복덩이는 이 평판 작업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잤나 몰라. 중간에 이것도 없고 당연히. 야, 이 공간에서 어떻게 자고 일하고 했는지 모르겠다. 아, 가능합니다. 제가 이 차량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도 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알고,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, 참 대단하다 라는 그런 거예요. 욕심이 많으시네. 여기 핸들폰을 두 개나 달아 놓으셨네. 에아 한번 줄래요? 에아요? 에아요. 아, 이거요? 네. 에아. 아. 시동도 안 걸어줘. 똑똑. 바로 걸면 돼요. 안 돼요. 그거 다 하고 해야 돼요. 희망물류에서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. 네. 오, 엔진 소리 좋다. 엔진 소리 진짜 좋다. 2008년식이면 몇 년 됐어요, 지금? 16년 된 거잖아. 와, 사장님. 네. 보링 하셨나요? 보링 안 했어요. 와, 무보링인데. 보링 안 했어. 네? 보링 한 거는 또 뭐. 보링 해놓은 차가 안 했는 것보다 더 모할 때가 많거든. 아. 안 했는 게 나아요. 아. 하더라도 내가 할 거다. 내가 아는 데 가가 잘하는 데 가서 이제. 아. 오, 뭐 또 하나 배우는 것 같네요, 왠지. 아무튼 엔진 소리가 좋네요. 무보링인데도. 네? 뜻이 없어요. 제 차에 있는데. 뭔 뜻이요? 불려주면 안 돼요? 갚으실 거예요? 네, 제가 갖다 드릴게요, 부터. 아, 이거 아, 야, 보세요, 그럼. 괜찮아. 이야, 좋다. 걸레는 주세요, 이거. 아, 예. 이야, 이거는 집 있나, 집. 사장님. 예? 그러면 이 차량으로 처음 지금 화물운 수업 시작하시는 거세요? 아니, 그 전에 액션 탔습니다. 액션은 이만 안 되거든. 경력이 있으시구나. 경력은 있지. 총도 있네요. 예. 좋다. 물티슈는 어디 있는 거예요? 물티슈 거기 보시면 앞에 대시보드 가운데 있습니다. 아, 필요하신 만큼만 빼가시면 돼요. 그렇다, 그렇다. 관리를 엄청 잘하셨다. 좀 닦아드릴까? 어이구야. 어우. 몇 장 쓰셨어요? 많이 썼죠? 한 장 더 썼어요. 제가 사장님 차 닦았으니까 세 장 쓰신 거예요. 어디 닦았어요? 여기 시트가 말도 못하게 더럽길래. 아. 네, 닦았습니다. 아, 여기. 네네. 아, 맞지. 아, 따. 이거 내가 봤을 때 2008년부터 안 닦았다. 장갑이 특이하네요. 장갑이 이거 방수 장갑 아니니? 묻지다? 아, 묻지다 장갑이 이거구나. 요새 그거 유명하다대요. 네, 엄청 유명하던데, 이거. 없어서 못 산다면서요? 네, 없어지기 전에 한 개 사놨는데. 야, 사장님은 이거 잘 사놓으셨다. 목이 다 알아가는데. 아유, 아껴 쓰셔야 되겠네. 재입고 되려면 조금 걸린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. 그 아마 7월 언제 돼야 들어와서 가는 것 같은데. 아. 내가
한, 이거 건드리면 끝이 없어요, 이거는. 아, 이거 대충 하고 말아야 돼요. 병적으로 관리, 사실 이런 건 어렵다. 진짜 병이 걸린다. 예, 진짜. 아니, 이거 봐봐요. 아까 내, 안 씻었나? 닦았을 텐데. 사장님 이거 닦아붙잖아. 나도 모르게 닦아보, 내려와가. 그니까 이게 끝이 없어요, 이거. 하루 종일 닦아야 돼요. 진짜 한 3박, 3박 5일 꼬박 닦아야 돼. 잠 안 자. 아, 하루는 또 잠을 안 자야 되네요. 사장님, 이거 새 옷 같은데 옷에 다 묻어도 괜찮나요? 옷에 안 묻어요. 조짓다 이거. 야, 큰일 났다 이거. 야, 이거 어제 아래 샀는데 이거. 어제 아래 사신 게 되게 많으시구나. 사장님, 이 손은 예. 날아가지 말라고 막고 계신 거죠? 아, 그렇죠, 그렇죠. 아. 근데 일은 안 하시고 계속 요거 작업만 하고 계신가 봐요? 이제 오늘 휴일이니까. 금요일은 휴일이다. 금요일이라 맞대. 좀 정리를 도와드릴까요, 사장님? 야, 근데 이거 해야죠. 이거 방법이 있으려나요? 약간 그런 느낌으로, 약간 워싱 느낌으로 그냥 입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? 땀 흘려가, 이거 소금 찾는 것 같다. 사장님, 이 차는 얼마짜리예요? 몇 메가 트럭인가요? 이거 새거 기준, 중고 기준요. 어, 이것도 중고니까. 아, 중고 기준 5대 정도 되죠. 아, 5메가 트럭이에요? 네, 5메가 트럭. 5메가 트럭 너무 샀죠, 저거. 두 장, 그죠? 네. 다섯 장 쓰신 거예요? 네. 일단 뭐 차라도 한잔 하시죠. 아, 좋습니다. 뭐 제 차 타고 가실까요, 그럼? 어, 예. 그래주시면 감사하죠. 저는 수박 주스요. 사장님, 잘 마시겠습니다. 오디오 튜닝을 하셨네요. 빨리 찍고 막 달리고 싶다. 야. 네, 사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저 뭐 와촌에 살고 있는 신익기라고 합니다.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? 37세입니다. 37세. 화물 경력은 어떻게 되시나요? 이제 30년 차 됐습니다. 아, 꽤 오래 하셨구나. 이제 32만 됐습니다. 아, 얼마 안 됐네요. 네. 제가 5년 된 내가 잠깐만 132만 아닌가요? 맞습니다. 맞다. 네. 제가 5년 된 메가트럭을 인수했었거든요. 2016년에. 그때 제가 30몇만이었는데 그럴 리가 없죠, 당연히. 그렇죠. 예, 맞죠, 맞죠. 자, 1000만 원에 구매하셨고, 어, 넘버는 임대 넘버신가요, 아니면? 넘버 샀습니다. 지금 이 넘버가 그 전 넘버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. 작업이라면 어떤 작업을? 이전 작업. 아, 이전 작업. 양도 양수 하고 있다. 아,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. 보통 작업이란 말은, 예, 또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약간 더 부정적으로 느껴지네요. 남바 요즘 얼마인가요? 2천 한 7,800 하죠. 2,800 줬습니다. 제가. 사장님 부자시네. 3,800만 원을 포게트에 넣고 계셨던 거네요. 사장님이 더 부자죠. 저는 저 제 포게트에서 나온 돈이 아닌데요. 놀리시는 거예요, 지금? 아니요. 저 지금 폐차해야 되는데. 일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세요? 혹시 뭐 고정짐이 있으신 건가요? 아니요, 고정짐 없죠. 저는 그냥 시내 발휘 위주로 한번 해볼 생각이고, 예의치 않다면 장거리를 갈 생각도 있습니다. 어플로 일을 잡으시고? 네, 어플로. 아니, 저는 아까 뭐 금요일은 휴일이라고 말씀하시길래 네. 고정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. 아, 아니요.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. 아, 이거 단가가 어떻게 되나? 이거 단발이잖아요, 지금. 네, 단발인데 일이 좀 있을 때는 하루에 한 30만원 정도는 시내 발휘 하면은 그냥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 들고, 그 다음에 일이 좀 없으면은 뭐 20 얼마 이렇게 해도 뭐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. 잠시만요. 30만원,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자, 30만원을 한다. 주 4일 일하시니까. 한 20일 정도 한다 보면 될 거예요. 일단 계산상으로는 그렇게만 일해도 400이 떨어지겠네요. 순수익으로 남는 거네요. 근데 거기서 뭐 차 수리 해야 되겠죠, 이거? 제가 봤을 때. 네, 한 달에 수리비로 한 50 정도 생각하고, 그래도 먹고 살지는 않겠나 싶어요. 일단 1000만 원 투자하고 월 400을 번다. 그 400도 저도 트럭하기 때문에 알거든요. 그렇게 일하는 건 정말 쉽단 말이에요. 맞죠. 그 정도도 할 수 있잖아요. 네.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해서 400씩 번다. 그러면 석 달 하면 이제 차값 나오는 거죠. 야, 그리고 나중에 이 차를 팔아도 아마 못 받아도 한 7,800원 받을 거란 말이죠. 땡땡하신 것 같습니다. 하다기보다 또 이 마침 또 잘 맞았어요. 또 이 형님이 또 차를 판다 했고. 아, 그분은 그러면 화물을 이제 안 하시는 건가요? 아니요, 차를 샀습니다. 어, 어떤 차를 샀어요? 스카니아. 스카니아? 네. 몇 톤? 25톤. 이야. 아,
알잖아요. 이해가 아니고. 사장님, 네? 저 형을 처음 뵀잖아요. 아, 맞다, 맞다. 잊지 말아주세요. 네. 제가 이거를 한 번 해봤거든요. 해보니까, 장거리는 조금 힘들겠다, 아, 생각을 했죠. 아무래도, 승차감이겠죠? 승차감. 옆에 타봤잖아요, 그때. 멀미 했잖아요. 저는 이거 에어가 좀 있어가 그나마 좀 괜찮은데, 옆에서 갑자기, 안 이상하나? 하길래, 와, 죽겠다. 왜요? 멀미 안 닦아대요. 그래, 메가트럭이었지. 아까부터 이거 자꾸 이렇게 만지시는데, 네. 좀 이게, 보기가 아니, 좀 그렇습니다. 이게요. 만지다 보면 정말 이게 부드러워가지고 자꾸 이래 되네요. 조심해 주십시오. 일단은 네. 평소에도 네. 좀 그렇잖아요. 뭐 나올 것 같잖아요. 아. 그러지 말아주시고 네. 대단하십니다. 1,000만 원 투자해서 월 400, 뭐 수리비 제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최소 300 이상 그렇게 벌기가 쉽거든요. 이 차로 쉽죠. 해보면 그 진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. 몇 시간 걸리지도 않아. 저도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좀 혹하긴 하거든요. 그러니 이제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사장님 입으로 한번 떠들어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? 뭐 사실 좋은 거 사고 싶은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참아내고 이걸 샀는 이유는 이제 그런 것 때문입니다. 현실적으로 받고 눈을 낮춰서 이런 차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또 좋은 차 사면 되니까 돈을 모아서 네, 모아서 그 돈을 미천 삼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몰라 그거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그런 생각으로 저는 시작했습니다 이걸 다시. 그런데 그게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사장님 같이 30년 경력 주문 되셔야 또 차들 소리만 들어보고 상태도 파악하고 진단도 내리고 그 정도는 할 줄 아는 분이어야만 이런 1,000만 원짜리 차를 사서 이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? 그게 이게 너무 사장님 근데 죄송합니다. 지금 배터리가 네. 얼마 없어서 네. 너무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. 네. 일단 장점이 뚜렷하지만 단점은 당연히 따라오는 차가 고장이 자주 난다. 그게 힘들고 좀 지칠 것 같은 분들은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. 이렇게 사람 돌아버린단 말이죠. 저는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카센터 가야 되고 오늘 요거 수리하고 다음에 요거 저거 수리하고 할 계획들이 쭉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하실 것 같으면 이건 아예 안 하는 게 맞죠. 맞죠. 아무튼 뭐 어제 아래 사오셨다고 하시니까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겠죠. 응원하겠습니다. 1,000만 원 투자해서 월 400만 원 버는 라이프라고 할까요? 중간에 뭐 일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볼일 있겠습니까 우리? 와 이따가